네, 자, 오늘은 보신 대로 여성들을 위한 힐링 시간입니다. 책 이야기 그리고 여행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소원 기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 거야? 아까 조무락골? 신선합니다. 예. 가평 그 성룡산이라는 본명보다 조무락골로 더 유명한 곳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고 예. 우리 이소원 기자 발가락을 조무락조무락 하는 거 같아요. 계속 발가락을 움직이네요. 네. 네. 이 조무락이라는 말이에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조무락조무락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따서 조무락. 새들이 지저귀는 계곡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름이 진짜 예쁘죠.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왔으니까 당장은 가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뜨거워지면 그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쁜 이름만 듣고서 지난 여름에 비 온 다음에 갔었거든요. 네. 갔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진짜요? 초행길이 아니었음에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도 빗물에 길이 다 사라져서 방황하다가 겨우 구조됐어요. 가뿐하게 조무락공 트레킹하고 내려와서 호박국수랑 잣국수랑 잣막걸리 먹어야지 이러고 갔다가 조난당해가지고요. 착하게 살겠다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설악산도 아니고 조무락골에서 그렇죠. 이번 생을 마감하기에는 정말 오만한 생각이 다 들면서 네, 그랬습니다. 아주 독특한 추억이 있는 곳이네요. 작년 여름에. 아,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당장 가시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장마 끝나고, 그렇죠? 가평산은요, 저처럼 이제 가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 강원도랑 같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생각보다 산들이 굉장히 험해요. 네. 높고. 그래서 네, 저도 그때 그 강원도 인근에 소방서에서 다 총출동하셨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산세가 험한 산을 왜 기어 올라가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죠? 그 트레킹 코스가 별로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너무 어리바리해가지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길을? 제가 전환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진짜 세상에 만만한 산이 없어요. 동네 산 가실 때도 그렇죠. 준비는 꼭 하셔야 돼요. 절대로. 특히 가평은요, 화학산, 운학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령산 같이 1000m 넘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지도로 동선 확인하시고요. 전화로 문의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비 많이 와가지고요. 네. 이것도 소개해줬다고 당장 가지 마시고요. 전화로 항상 문의하시고, 그리고 갔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내려오는 용기와 이 현명함. 손절매 같은 거군요. 네네. 올라갔다 아니다 싶으면 내려와야겠네요. 괜히 좋은데 갔다가 네. 고생하실까봐 네,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요. 힐링하러 갔다가 헬프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 산은 항상 좀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꼭 큰코 다친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그렇죠, 장마철이니까 그렇죠. 집안이 되게 약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던 어느 곳을 가든 날씨나 이 안전사고에 늘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조난 얘기 저희가 재밌게 좀 들어봤는데요. 네, 뭐 남성분이랑 같이 갔었으면 같이 조난을 당했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조무락골. 근데 그렇게 조난을 당하고 그렇게 산세가 험하고 이런데 그걸 왜 줌마렐라 분들한테 추천을 하셔서 같이 조난을 당해보는 그 어떤 여기서는 뭐 구함은 당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뭐 이래서도 아니고 왜 추천을 해주시는 걸까요? 산세가 험하지는 않아요. 그 조무락골이요. 그 성룡산 초입을 들어가셔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좋은 이유가 다른 곳들은 계곡 트레킹 여름에 가시면 너무 멀리 있어요. 인제 뭐 방태산 아침가리골이라든지 그 포항 내연산 청학골이라든지 굉장히 멀리 있는데 이 조무락골은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되게 시원해요. 너무너무 시원해. 여름에도 으스스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강원도 산들의 특징이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까운데도 그런 그 한여름밤 정말 피서, 한여름의 피서를 즐길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산세가 험해요. 숲도 빽빽한 것 같고, 그렇죠? 길만 잘 찾으시면은 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빗물에 진짜 길이 없어지거나 그럴 때 주의하시라고. 그래요.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지난해 어떤 가슴 아픈 추억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조무락조무락 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여서 이제 조무락골이다 하셨는데 이곳에 뭐 유난히 새가 많아서인가요? 아니면은 그래요. 근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네. 실제로 깊은 산 속에 비밀스럽게 있어요. 정말 새들이 막 지저귀는 것 같은. 제가 지저귀는 건 못 들었고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다가 물줄기를 따라서 깊은 숲으로 정말 신비로운 공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여름 더 풍광도 굉장히 좋아요. 걸으면서 바깥이 정상에서도 바깥을 다른 그 내려다보는 그런 건 볼 수 없지만 네. 걷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무리 없이 그리고 길이 험하다고 한 거는 길을 잃었을 때 이러면 다 험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험해지죠. 뒷동산도 무서운. 네. 네. 복고동 폭포까지만 네. 가시면은 충분히 아주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시원한 그 계곡 물 따라서 이렇게 조라조라 소리 들으면서 걷는 이 트레킹 코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트레킹에 익숙하지 않은 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무서울 것도 저때 같은데 정민 씨 같은 경우는 네. 지하주차장에서도 길 잊어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내비게이션 했는데 안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까지 가시면은 네. 무리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38교 시작하는 지점이 38교부터 네. 조무락골을 따라서 네. 정상까지 가지 마시고요. 마지막 농가에서 쭉 이어지시는 네. 네, 그쪽까지 가서 처음에 들어가면 1코스와 3코스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그 갈림길에서 가까운 정상이 가까운 쪽이 왼쪽이에요. 네. 네,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 4.6km 남은 그쪽으로 가시면은 조무락골을 품고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좀 우회해서 가시면 우회해서 네. 정상을 가지 않을 생각으로 가시면 차라리 오른쪽으로 원점 회귀를 할 때는 돌아와서 내려오잖아요. 정상을 안 가도 되면 갔던 길 내려오면 되니까 조무락골 통해서 올라가시면은 훨씬 가뿐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단 네. 산을 한번 밟았으면 네. 우리가 발바닥 안에 산을 딱 놨으면 일단 정상을 꼭지점을 딱 찍어주고 네. 야오 한번 해주고 네. 거기서 인증샷 한번 해주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했지? 뭐 이 정도 후회 정도 해주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요. 좀 그렇죠? 남자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상 가고 싶으신 사람들. 분들은 어떻게 가요? 정상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야죠. 네. 그렇죠. 정상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왼쪽으로 왼편 길로 가셔서 네. 찍고서 내려오시면서 조무락골 보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그러면 미리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경상에 가도 풍광 보세요. 풍광이 그냥 별게 없어요. 완전 네. 높은 건 아니고요. 네. 1150m인데요. 높진 않고 그리고 다 숲에 막혀 있어서요. 굳이 정상에 가서 어떤 풍경을 보실 수는 없고요. 그래도 꼭 굳이 올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래서 올라갔었는데 가지 말걸 후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조무락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정상이 네. 목표로 갈 만한 산이 아니라 그렇죠. 풍경을 즐기고 네. 주변을 즐길 수 있는 약간의 힐링할 수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가는 것을 추천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계곡 따라서 그 간식거리 간단하게 준비하셔서 네. 특히 음료수 얼려가시면 그 계곡 밑에다가 잠깐 이제 쟁여놓으셨다가 담궈놓으셨다가 발 이렇게 씻으시면서 한잔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발을 담궈야죠. 씻는다라는 건 그렇고요. 주말하려는게 딱이네요. 네. 네. 여행 전문가가 거기 발을 씻으시거든요. 국립공원은 네.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조무락골에 정말 그 메리트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허용이 되는 거. 네, 허용이 된다는 거. 그렇다고 뭐 막 하지 마시고요. 네. 살짝 발 이렇게 담그셔서. 아니, 보통 사람들은 발을 안 씻어요. 담그고 열기만 시키지 왜 자꾸 거기서 뭐 살짝 씻으시죠. 네. 뭐 명절 말고 그때 가면 계곡물을 발 씻는 그래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죠. 뭐 산이 조금 어려운 우리 주말엘라 분들에겐 딱인 곳이라는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올라가는 길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더 궁금한 게 예. 둘레길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길도 조무락골에 있는 이 길도 좀 그런 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 걷는 그 길 자체는 어떤 지자체의 그 둘레길이나 이런 길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특히 초행길에 올라가시 정상에 가실 때는요 하산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길 잃으면 강원도로 이제 하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붙어 있어서 네, 저도 또 한번 해봤는데 네.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뿐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복호동 폭포까지만 가셔도 충분히 네. 그 즐기실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시원하고. 거기까지 네.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 걸어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네. 트레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이랑도 같이 가셔도 되고요. 부모님 모시고 가도 되고. 네, 가는 곳에 3시간? 갔다 왔다는 왕복 3시간. 정상 가지 않으시고요. 정상 가시면 6시간 정도 걸리세요. 딱 맞네요. 네. 그래요. 괜찮은데요. 저는 뭐 올레길 둘레길보다는 조금 산세가 험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어떤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평까지 자전거 타고 가신 다음에요? 네. 거기서 산을 한번 갔다가 오셔서 병원 한번 가면 되시죠. 아니, 네.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되죠. 킹킹 앓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성 기자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갔다 와서 잣국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먹거리 네. 중요하죠. 그거 궁금합니다. 가평 별미로요. 호박국수하고 잣국수가 있어요. 호박국수 혹시 아세요? 호박국수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전 잣국수도 처음 들어봐요. 네. 국수호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저 안에 있는 실처럼 있는. 국수가 나와요. 네. 호박이. 아,
아삭한 식감에 저렇게 고추장 양념해서 비벼 먹는데요. 아주 아주 맛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매 관리하는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호박을 자르면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호박을 삶으면 저, 삶으면. 네, 삶으면 저 안에 나오잖아요. 저거를 이제 국수를 먹는 거죠. 네.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다들 촌사람이신가 봐요. 요거 일단 호박국수에 네. 또 우리 또 이제 술 네.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막걸리 한 잔. 잔막걸리. 잡곡수. 아, 콩국수보다 더 고소한 잔막걸리에 잡곡수 네. 한잔 하시고 드시고 오시면은 조난만 안 당하시면 아주 완벽한 여름 피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조난에 대한 추억이 되게 강하신가 봐요. 생각에. 뭐 네. 건강하게 지금 여기서 뵐 수 있으니까. 뭐, 그리고 뭐 인사도 드렸잖아요.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네. 그렇죠? 늘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막걸리 먹고 우리가 대중교통 타고 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가평이니까 또 멀지 않고. 뭐, 네. 그렇죠? 네. 그 가평에서 들어가실 때요. 용수목행 버스 타셔도 되고요. 자가운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38교 부근에다가 아니면 저처럼 새가슴인 경우에는 식당 근처에다가 주차해두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아, 이게 괜찮은 여행지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 1박 2일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당일치기로 주말에 휴일에 나들이 겸 해서 네. 너무 더운 날 아이들과 뭐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네. 같이서 이 가평 가까운 데 가셔서 와서 호박. 그러니까요. 아, 전 이게 좋네요. 호박국수랑 친구가 삼키지 마시고 잔막걸리. 아. 저는요 무엇보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조물악골. 그래서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은 네. 어떤 책? 엄마의 마음 공부. 네, 표지부터가 예. 참 편안하죠. 네. 엄마 느낌이 나는 네. 표지입니다. 엄마의 마음 공부 이렇게 돼 있고요. 왠지 엄마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막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꼭 읽어야 된다.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예. 뭐 그렇게도 보셔도 되는데 일단 부제가 눈길을 끕니다. 네. 어느 성질 급하고 의심 많은 여자의 마음 챙김 이야기라는 오.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레이첼 뉴먼이라는 분인데요. 틱낙탄 스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님의 영향으로 이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긴다라는 뜻의 그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을 말하자면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맞이한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제 실제 에세이, 네. 실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고달픈 워킹맘들의 그 일상을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그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네. 공감을 하실 부분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네. 부제를 보고 많은 그래요. 우리 주말엘라분들이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자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네. 원래 일간지 기자였는데요. 9.11 미국에서 테러가 있었을 네네. 때 그때 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인 상처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기획 취재로 틱나탄 스님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는 이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깊은 인상을 받고 그래서 틱나탄 스님의 책만 거의 주로 출간을 하는 그러니까 불교 전문 출판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 그래서 패럴렉스 출판사라는 곳에 이 틱나탄 스님의 책을 전담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기자에서 편집자로. 독특하네요. 와, 예. 인터뷰 한 번에 그렇게까지 변할 예. 수가 있네요. 이게 뭔가 마음에 그렇죠.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딱 이렇게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틱나탄 스님 하게 되면 이 참여불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네. 또 지구촌의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그 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과 함께 지금 10년째 이분의 책을 주로 전담해서 편집하는 그런 편집자이고요. 또 두 딸의 엄마로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여러 잡지에 이제 글을 기고하는 그런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래요. 엄마의 마음 공부라는 책 제목도 네. 좀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일단 틱나탄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불교서적 전문 그 편집자로 출판 일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네. 물론 뭐 기자하고 편집자가 크게 다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릅니다. 전문 영역 안에서는. 그런데 그때 나이가 37이나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좀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첫 아이를 그때 가지고 있어서 만삭의 임산부가 직장도 옮겼던 거죠. 출판사로. 불교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이런 그
그야말로 본인은 본인을 확고한 무신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무엇이든지 의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회의주의자의 또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 성격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육아라는 것 또 불교서적을 편집해야 하는 것 둘 다 생소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인생의 국면에서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바꿔야 하는 말하자면 인생의 그러한 도전을 그 자신은 맞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때때로 자신은 길을 잃기도 하고 또 다시 갈피를 잡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결국은 사유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가 굉장히 좀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요. 게다가 네.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임신하고 있으면 임신 후에도 걱정이 많이 될 것이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불안할 때 하필 그 스님을 만나서 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도전을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그 스님이 누구인지 티나칸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지식으로는 뭐 평화운동가 정도. 그렇죠. 평화를 사랑하는 거. 뭐, 그렇죠. 그야말로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계 불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화운동가로서의 굉장히 기나긴 활동을 하신 이제 네. 그런 분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한국의 불교는 선불교라고 하죠.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주로 자신 내면에 이제 그 침잠에 들어가서 구도를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중심이 맞춰져 있다라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이유가 본인이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불교여야 한다라는 지론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수없이 많은 그 강론이라든지 또 저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교 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 이제 이러한 분인데 바로 이러한 참여 불교의 주창자로 알려지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랜 불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이 서구 기독교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해줘도 그것이 굉장한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인생의 깨달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바로 동양의 사상을 서양에 뿌리내리고 있는 뭐 그런 사상가라고도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멘토를 만난다라는 거 뭐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도 않겠지만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그가 나의 멘토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네. 우리도 이런 멘토가 한 명쯤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서진 씨는 뭐 주변에 본인의 멘토 혹시 있어요? 멘토 최기훈 빼고 빼고 나 빼고 난 싫어. 근데 저는요 네. 어느 순간 약간 생각이 바뀌었는데 멘토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제 멘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저는, 없는 분들의 보통 네. 보편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방송할 때는 네. 우리 성신 선생님이나 뭐 이성훈 기자도 마찬가지, 정미 씨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제 멘토가 되어주기 합니다. 기훈 씨 빼고. 네, 정미 씨는 멘토가 네. 있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멘토는 뭐 이제 닮고 싶은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가 멘토고요. 예, 그리고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붕어빵이니까요. 네. 예. 아 그리고 요즘 이제 처음에 소개받아서 읽게 된 책 읽으셨죠?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 할아버지. 네. 예. 그분처럼 늙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할망으로 늙고 싶어요.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멋지네. 키운 씨는요. 뭐 이송 기자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저는 뭐 있으니까. 네. 네. 전 너무 멘토, 많아가지고요. 멘토가 많아요? 네. 그래, 없으신 분이 보편적인 대답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좋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멘토가 있어요. 전 뭐 제가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사업, 뭐, 영화 쪽 사업을 하시는 형님이 계시긴 한데, 그 멘토라는 게 사실은 그의 좋은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를 보면서 그의 단점 또한 내가 갖고 가서 그 단점을 좀 승화시키는 것 또한 맞아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그렇죠? 서수 선생님은 멘토가 있으신지. 있으시겠죠. 예. 저도. 뭐 전 책이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저는 이제 청년 시절부터 네. 사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청년 시절부터 김현이라는 그 문학평론가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제 평생에 이렇게 멘토이신 것 같고요. 돌아가셨지만 워낙 저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뭐 인생의 길을 잃거나 용기를 잃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분이 남기셨던, 특히 말년에 남기셨던 저작들을 보면서 그렇군요. 예. 그래요. 네. 그래요. 이 멘토가 네. 정말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사실 좋아요.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요. 좋은 멘토 있으면 추천 한번 해주시죠. 아니, 우리 줌마렐라에게 멘토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 그래. 우리 줌마렐라 네. 분들이 멘토를 여길 만한 분은 일단 줌마렐라에 도전.
저희 프로그램이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멘토가 없네요. 근데 일단 우리가 네. 이제 틱나탄수님을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앞서서 이 책에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추천서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앞에서 추천서를 보니까 강을 건너기에서 만든 뗏목을 건너고 나서 아, 이 뗏목 만드느라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썼는데 이 뗏목을 머리에 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그렇죠. 일단 적당히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추천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틱나탄 스님을 만나서 뭔가 들을 얘기도 많았을 텐데 이 저자는 어떤 내면적 변화를 겪게 되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이첼 뉴먼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의 그야말로 이 삶의 분투기 이것은 결혼하신 여성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덕목들을 그야말로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 잘 키우고 돈도 잘 벌고 네. 뭐 이런 그야말로 성공한 여자의 신화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모든 것을 다 힘들어합니다. 이게 다 공감하기가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뭐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놀고 그쵸. 또 모든 결심하면 다 작심삼일에 그치고요. 네. 또 이 사소한 짜증들 때문에 항상 일상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틱나탄 스님을 만나서 바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나 하면 이제 그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엄마가 아닌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라는 어떤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는 내 스스로 행복한 인간이다.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마음을 전환을 한 거죠.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사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행복해 하는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아이들의 인성 교육 같은 것은 막 어마어마한 교육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네. 아이들에게 철학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러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네.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이 사실 슈퍼우먼이 되려고 노력들을 정말 그렇죠. 많이 하는데요. 엄마도 다 슈퍼우먼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지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일단 행복한 사람이 되면 온 가족에게도 행복한 기운도 불러넣어주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에서 저는 예. 이 말을 꼭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랑 100m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루고 쟁취해야 할 무언가가 아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돌봐야 할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것이다 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이 많네요. 네, 여성이라면 정말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네. 할, 특히 엄마라면 꼭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시지? 그야말로 사람이 잘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사실 묻고 있거든요. 네. 저자가 여성이고 또 결혼한 여성이고 일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야말로 주마렐라 분들이 바로 이 저자와 같이 그야말로 잘 산다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잘 산다라는 네.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잊고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어쨌든 닥친 것들을 막 해가면서 잘 네네. 사는데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을 읽어본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산다라는 거 정의가 네. 내려지면요. 네. 굉장히 많은 것을 하려고 할 것이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버릴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성에게 좋은 책 이야기 그리고 좋은 여행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